영등포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새생활 장수 노인교실과 신길삼동 고립경로당이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15일 새생활 장수 노인교실 지하 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기령 구청장을 비롯한 새생활 장수 노인교실 곽준섭 학장과 고립 신길삼동 경로당 신희종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새생활 장수 노인교실과 신길삼동 고립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은 노인상담사와 함께살이 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